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 주먹인데 이 주먹보다 약간 크고 약간 주먹만 합니다. 주먹만 한 것이 이 넝쿨을 타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넝쿨에서 가늘한 이 줄기가 있는데 이 선을 타고 이 라인을 타고 영양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차요태입니다. 이 차요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또 보기는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산지는 멕시코 지역,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열대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그런 과일 채소입니다. 과채소. 그러니까 열매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따서 보면은 이 주름이 많이 가 있습니다. 주름이 가 있고 크기는 이제 주먹만 한 거예요. 한 1kg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아주 맛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분은 비타민C라든가 각종 마그네슘 같은 요소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풍부해 가지고 변비 예방이라든가 항암 효과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혈압 조절이라든가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같은 데도 매우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맛을 보면은 오이하고 무하고 사과 이런 것을 섞어놓은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오이 용도 또 무 용도 사과 용도로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무처럼 썰어서 요리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오이처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사과처럼 샐러드 같은 것을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줄기 뿌리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수십 미터를 이렇게 뻗어갑니다. 뻗어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한 구리에 통상 한 40개에서 60개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열리는데 그래도 이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닭장인데 이 닭장 지붕을 이것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여름에 그늘도 되고 또 이게 쉼터도 되고 더위도 막아주고 또 더불어서 이런 채소도 먹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요리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집에서 차요태를 요리해서 먹는 반찬들인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무나물처럼 껍질을 벗기고 채를 썰어서 마늘하고 양파를 제가 조금 넣고 식용유에 볶은 겁니다. 그래서 무나물처럼 먹으면 식감이 훨씬 아삭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예. 이거는 깍두기가처럼 보이네요. 네, 깍두기 김치를 차요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차요태만 넣어서 했는가요? 네, 차요태하고 부추 조금 제가 밭에서 꺾어서 넣었습니다. 네. 이거는 흔히 그 오이 피클처럼 차요태를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피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피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만드는 간장, 식초, 설탕, 소금을 활용한 장아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는 흔히 우리가 오이지를 만들 때처럼 차요태를 이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4등분을 해서 오이지처럼 차요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오이지를 이 차요태 오이 장아찌를 만든 장아찌를 요리한 무침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장아찌는 그대로 건져서 물만 짜서 사용하나요? 물에다 한 번만 씻어가지고 각종 양념과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서 무친 겁니다. 예, 이것은 제가 평소에 먹는 반찬들인데 맛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삭하고 또 식감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요태 요리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차요태를 그냥 껍질만 벗겨서 생으로 샐러드처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사과처럼 그렇게 먹어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오이 생채처럼 먹을 수 없나요? 오이 그 물 냉채. 아니, 그걸로 활용해도 됩니다. 네, 그 어디에 보니까 오이 냉채처럼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요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 기호에 맞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차요태 소개와 요리 방법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